아, 이번 과제 진짜 힘들었다. 모델님 항의한 거예요? 아, 물론이지, 이거 내가 다 했지. 이거 약간 시간의 연속성을 컨셉으로써 정승적인 표현을 좀 줬고, 이쪽에 등글을 줌으로써 높낮이를 좀 표현을 해봤어. 이거 도면도 직접 헤드로 치셔서 이렇게 모델링 올리신 거예요? 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한 거야, 이거. 뭐 진짜 잘하셨네요. 이나야, 응? 옷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허리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지? 그지? 근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동대문시랑 같이 가네. 동대문시랑? 어. 그래, 가자 이번 주. 응. 근데 너 이번 주 끝나고 뭐 할 거야? 나는 스타일리스트? 그쪽으로 갈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과는 왜 과제가 많은 거야? 남이라, 우리 시각 디자인과는 시각적인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가 많은 거야. 우리 이번에 새로 바뀐 실습실은 어때? 우리 새로 바뀐 실습실? 바퀴 달린 의자가 엄청 푹신해. 거기다가 테이블 하나마다 TV만한 컴퓨터가 있어. 그 화면이 터치도 돼. 아, 진짜? 되게 좋겠다. 그치. 거기 있으면 졸업인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시각 디자인학과? 우리 시각 디자인학과는 졸업하면 CF 감독, 영상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기획자,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플래시 애니메이터, 3D 애니메이터, 게임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CI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홍보 전문가, 포장 디자이너, 전시 기획 및 디자이너,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 이런 좋은 과가 또 어딨니? 그래? 너도 할 수 있어.